간편하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3분 역사.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역사 선생님 김효진입니다. 1802년 1월, 장사를 하기 위해 백길에 올랐다가 표류하여 3여 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국에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를 실학자 정약전이 생생하게 듣고 기록한 책이 표해시말입니다. 정약전은 그에게 세상에서 네가 처음이라는 뜻의 천초라는 호까지 지어줍니다. 그는 바로 전남 신안군 우이도의 홍어장수 문순득입니다. 1802년 1월 서북쪽에서 큰 바람이 몰아쳐왔다. 배가 바람을 못 이겨 키가 꺾였고 돛은 펼 수가 없어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길 수밖에 없었다. 문순득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류큐, 즉 오키나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며 그는 류큐의 언어와 문화를 꼼꼼히 관찰합니다. 표해시말에는 류큐인들은 다른 사람과 음식을 먹을 땐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서 손바닥에 놓고 입으로 빨아먹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순득은 류큐에서 잘 적응하며 지냈고 9개월간의 류큐 생활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풍랑을 만나 류큐보다 남쪽인 여송, 즉 필리핀에 표류하죠. 필리핀에서도 문순득은 언어와 문화 습득에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끈을 꼬는 법을 몰라도 연날리기를 좋아한다. 면사 포사를 사다가 끈을 꼬아 팔아서 담뱃값과 술값으로 쓰고 땔나무를 베어다 팔았다 라는 그의 이야기가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후 문순득은 광둥성 마카오를 거쳐 중국 대륙을 지나 드디어 1805년 1월 8일, 3년 2개월 만에 고향 우이도에 도착하였습니다. 계속된 불운에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과 소통한 그의 표류기는 마침 우이도에서 유배 중이었던 실학자 정약전이 그 여정을 직접 듣고 기록하여 표해시말이란 책으로 탄생하였죠. 작년 6월에는 문순득을 기념하며 극단 갯돌에서 한국, 마카오, 오키나와, 필리핀 4개 도시가 만나 문순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문화 교류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려주는 역사 선생님 김효진이었습니다. 맛있는 3분 역사. 지금까지 김효진 역사 강사였습니다. Thank you.